Times. 네, 용도에 맞게 꼭 악기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용도에 맞게 악기를 구입한다. 네. 그렇죠. 뭐 아무리 뭐 이게 좋다, 뭐 죽이는 거다, 뭐 이래도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이 네, 없죠. 네. 특히 세미알로우 그렇습니다. 꼭 좀 쳐보고 뭐 친구들한테 조언도 좀 구해보고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딱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 세미할로우도 보면 이제 뭐 프랄로우 세미할로우의 취향 차이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두께감에서 오는 차이 뭐 있고. 센터블럭의 유무 그리고 바디의 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가격이나 뭐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취향을 좀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는 게 무턱대고 그냥 ES335가 좋다더라 딱 샀는데 근데, 엄청 어색해. 네. 그 뭐 나는 이런 큰 바디가 나한테 안 맞았었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사이즈별로 이렇게 좀 잡아보고 그리고 뭐 또 가격대별로 네. 뭐 이게 완전히 풀할로우인지 세미할로우인지 이런 데서 네. 사운드 성향 차이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도 뭐 다양한 세미할로우 라인들을 했지만 네. 늘 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이게 뭐 아이바네즈보다 더 헷갈리죠. 이게 뭐 도대체 335, 33359, 뭐 345, 345 그렇죠. 뭐 356, 336, 예. 339, 359 뭐 되게 막 엄청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걸 이제 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하는 CS356 같은 경우에는 356. CS 커스텀샵이죠. 커스텀샵 예. ES는 커스텀샵인 모델도 있고 아닌 모델도 있어요. 있어요. 기본으로도 메인 라인업으로도 예. 출시가 되죠. 그래서 ES335라고 하면은 커스텀 샵에서 나온 335도 있는 반면 네, 커스텀 샵이 아닌 기본 라인의 네. 335도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ES 같은 경우에는 뭐의 약자냐? 일렉트릭 스페니쉬의 약자라고 스페니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39하고 같은 사이즈예요. 이 356이 335는 여러분들 세미할로 중에서 좀 큰 사이즈 있죠. 풀 사이즈. 예. 네, 좀 큰 사이즈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335고 335에 이제 355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로터리 스위치 달리고 네, 그렇죠. 뭐 스테레오 달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비비킹 네. 비비킹 루시르 모델 루시르. 같은 게 이제 뭐 345, 35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339 많이 했었잖아요. 네. 339가 이제 작은 사이즈죠. 작은 사이즈 세미 할로우고 그거 이제 좀 약간 고급화된 옵션이 많은 모델이 359 모델. 어허. 근데 이게 여기 339하고 335는 합판을 조립을 한 거예요. 합판을 조립을 그러니까 측판 따로 있고 예. 그렇죠. 센터블럭 놓고 예. 위에다가 이제 상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합판을 조립한 건데 이제 5면은 큰 거고 9면 작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 같은 경우에는 9하고 같은 사이즈인데 이거는 합판을 조립을 한 게 아니고 솔리드 원피스를 파낸 거예요. 이야 이거 비싼 거구나. 그렇죠. 파낸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그 6 으로 끝나는 이 모델들이 가격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솔리드에 가깝다라는 평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할로우인데 붙여서 만든 할로우가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벽체랑 이 기둥이랑 이런 게 다 원래 한 몸이었던 나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자기의 성향에 맞는 세미할로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없는 게 가격이 뭐 600인데 이걸 막 선택할 수가 있나? 아이, 그렇죠. 열심히 쳐보고 선택을 하셔야죠. 자, CS356 시리얼이 CS100097 네, 모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CS356 587만원이고요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은 101cm, 무게는 3.26kg고요 두께는 40에 조감 43 정도 보입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7mm 플레인 메이플 탑에 근데 이건 탑이 또 있네요. 솔리드를 파낸 건데 파내고 탑을 올린 건가? 그런가 봐요. 네, 파낸 다음에 탑을 올린 바디는 마호가니 네, 네 니트로 셀룰로스로 아쿠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번질번질하네요. 네, 넥은 마호가니 슬림 C쉐입 넥이고요 그로버 골드 플레이티드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재질은 코리안 너트예요. 코리안 너트 코리안. 너트 너비는 42.85mm 네, 지판은 에보니 네, 올라가 있습니다. 해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고요 스케일 길이가 629mm 프렛은 네,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깁슨 57 클래식 컨버커 두 개가 장착이 오호.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위 픽업 셀렉터 뭐 그 푸시풀 되고 코일 뭐 스플릿 되고 뭐 이런 거는 없고요. 네. ABR1 브릿지 그리고 투피스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오호.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까요? 프렌더 트윈 리볼브고요
공간감이 느껴지긴 네. 하는데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네. 솔리드와. 리어 픽업이 되게 솔리드하네요. 네, 그 약간 솔리드 기타인데 네, 네. 앰프에서 레조넌스 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아유 비율을 참 잘하시죠. 예.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좀 솔리드 경향이 좀 많아요. 네. 좋네요. 네, 확실히 좀 톤이 단단하고 옹골차 네, 느낌이 옹골차, 있어요. 네. 네. 듀얼리스트를 트윈리버브에다 물렸습니다. 옹골차단 얘기를 타자마자 옹 하는 소리가 나네요. 짱짱이다. 이렇게 오픈 코드 치면은 이렇게 335 같은 확 다 날아가는데 이게 옹골차서 그런지 이렇게 모이네요 소리가. 네, 솔리드에 가까운 사운드죠 확실히. 마샬 게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이가 굉장히 짱짱하게 살아요. 짱짱하네요.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메이킹.
고급지죠. 참 고급 들어요. 네, 소리가 되게 위쪽이 되게 뭔가 확실하게 살아 있으니까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 네. 쭉쭉 뻗는 느낌. 참 드문 솔리드네요. 드문 할로우. 드문 솔리드. 드문 세미 할로우. 그렇죠. 네. 네. 반주를 쳐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락킹한 걸로 달려볼게요. 마샬. 잘 들어봤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직관적인 사운드. 근데 알고 보면 세미 할로우. 예.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 공명, 세미 할로우에서 오는 그런 그 울림 같은 거를 한 스푼 끼얹은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세미 할로우의 어떤 풍성하고 따뜻한 무슨 재즈한 이런 톤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 계열이 아니고 삼삼오 계열로 가시거나, 예, 그래야 되고. 아예 프랄로우 계열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는 이게 그 뭔가 레스폴까지 진하지거나 그런 건 좀 아니지만 솔리드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공간감을 살짝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세미 할로우와 할로우의 그 중간, 아니 세미 할로우와 솔리드의 중간 정도 영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S 356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세미 솔리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미 솔리드. 네, 저랑 뭐 비슷한 의견이네요. 저도 뭐 그런 한 줄 평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세미 할로우, 세미 할로우. 세미 할로우. 세미 할로우. 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스커트. 세미 솔리드, 세미 할로우. 네. 해봐 봐. 똑같은 얘기죠? 같은. 네.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세미 할로우. 자.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네.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72점. 평균은 73.5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세 개가 항목이 다 다른데 딱 1점씩 차이 나요. 네. 선생님은 13, 15, 16, 저는 12, 13, 14, 15. 네, 이렇게 해서 1점씩 제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뭐 범용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도 이렇게 뭐 무난해요.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죠.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왕년의 디자인인데, 진짜 레전드 디자인인데 그렇게 확
잡아 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운드 좋고요. 네. 가성비 뭐 아예 막 10점 11점 이렇게 줄 것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네. 600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커스텀샵인데 500대면은 양심적이다 이렇게 봐서 어쨌든 다른 커스텀샵들이 70점대 후반이 주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요건 약간 거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73점 그렇죠. 보득점입니다. 일단 뭐 사운드가 30점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스코어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커스텀샵 3대 연속으로 네. 알아봤는데 뭐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기 때문에 같은 모델이라도 하는 리뷰에 따라서 네. 사운드 점수가 뭐 한 2, 3점 언저리에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7 클래식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CS356 모델이었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